아름다운 트랙이라는 그 노래인데요. 그 앨범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둡고 그런 곡들이 많아서 저희 앨범 같이 만드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곡을 이 곡은 제가 쓴 곡이 아니에요. 가사만 제가 썼고. 아, 가사를 참여하셨고. 네. 그래서 다른 곡들이 조금 편안하고, 네, 좀 밝은 느낌. 예. 예, 피처링이 또, 엑시트라고 같은 사이코델릭에 있는, 래퍼분인데, 이번에 쇼미더머니에 또 예선에 나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시다고 하는데, 이번에 그 사이코델릭에 있는 래퍼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. 그래서, 네네.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럼 이제 후배들에게 정말 이렇게 피처링 기회를 제공한 좀 누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그 제가 선배고 또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으니까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, 좀 이게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잘하는데 기회가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혹시 그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. 저도 예전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 위치에서는 그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. 그리고 워낙 또 잘해요. 제가 도움을 받은 거죠.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큰 도움을 받았어요. 그래서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계속 감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. 동갑내기 친구도 잊지 말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예전에 SBS에서 대선할 때도 제가 사야겠죠. 예,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요. 예, 아무튼 슬쩍 껴봤습니다. 네. 자, 이제 다섯 번째 트랙도 한번 만